부산 가고 싶다. 부산 갈매기. 가고 싶다. 몰라, 어디 좋을까? 그쪽에 건강 쪽에 하는 사람들도. 아, 저희는 오늘은 유튜브 위해서 그 촬영하려고 했으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문법을 잘 아는지 아니면 독일 사람이 더 잘 아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아, 사만다 씨가 한국어 문법을 좀 잘 아세요? 네. 제가 한국어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문법 같은 거 다 자세하게 다 배웠으니까. 그래요? 자신감 있죠. 우와. 한국어 문법 퀴즈 맞추고. 아니, 저걸 그래, 그래서 그래. 한국 사람이랑 대결을 하겠다고? 네. 어? 아이고, 이거. 바람! 아,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 생각보다 많이 불네. 좀 도와달라고 해봐, 아저씨들한테. 삼촌, 혹시 파랑설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 사만다 씨 가니까 또 바로 아저씨들. 그렇죠. 우리가 해드립니다, 마. 간단하게 받아주는 거 아닌데? 그래, 배워야 돼. 땅을 파고. 50cm 하고 많이 흔들면 많이 들어가거든. 이제 아,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 좀 들어줘. 더 있어야 돼요? 5분. 5분도 얼마 돼? 예, 얼마 돼? 날씨가 좋을 때 거의 매일 오니까 여기 주변에 사는 아저씨들 다 알거든요. 같이 자주 밥 먹고 아니면 여기서 뭐 태닝 하거나 뭐 배구 하거나. 쌤? 네. 사만다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끼리는 이제 쌤, 쌤. 뭐 선생님이란 의미인가요? 아니요, 줄임말이요. 사만다는 아, S-A-M으로 시작하니까. 아, 쌤. 저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 쌤은 마지막까지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물은 걸 묻지도 않고 자기가 다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최고. 한국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사람 자체가 최고. 아저씨들한테 저렇게 칭찬받네. 완벽한 사람이 최고라고. 한국어 문법 퀴즈. 괜찮아요? 오케이. No problem. No problem. 괜찮나? 이제 바뀌었어. 한국어 문법 맞히고 커피 쿠폰 받아라. 다음 두 문장에 답장을 한번 해보세요. 뭐 먹었나? 제가 물어보면 오늘 뭐 먹었나? 어떻게 답장하실 거예요? 나 커피. 오늘 뭐 먹었노? 커피. 부산 사람이세요? 예. 부산 사투리의 문법인데 예. 나 붙이면 그러면 네, 아니요로 답장하는 거예요. 아. 노는 그러면 뭐 커피, 밥 이런 거. 아, 네. 명사. 네. 아, 그렇죠. 오늘 뭐 먹었나? 예. 네. 오늘 뭐 먹었나? 그럼 네. 네. 뭐 먹었노? 그러면 커피요. 뭐 이런 거. 네. 분한테 한국어 문법을 배우는데 제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할게요. 뿌듯하죠? 뿌듯하죠? 제가 얼마나 동안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뿌듯하죠? 사실 사이시옷은 예외가 많아서 정말 한국인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아, 공부를 많이 하죠. 아니, 5개 국어 하잖아. 부산 사투리까지. 아, 부산 사투리까지 하네. 귀여워요. 졸업하고. 우와, 너무 예쁘다. 아빠는 조금 많이 혼냈거든요. 뭔가 왜 한국학 전공하냐, 왜 중국학 전공하냐.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잘 맞는 것 같고, 언어도 예쁘고, 그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독일보다. 독일 너무 심심해요. 네, 독일, 네. 독일 되게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8시 되면 가게들 다 문 닫고. 맞아요. 또 어디예요? 저 이제 헬스장 가고 있어요. 헬스장? 네, 운동해야 되죠. 운동하러 오셨어요? 다영아 씨. 아? 저 있네, 저기. 아, 여기는 제가 일하는 체육관인데 저는 운동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럼 트레이너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체육관이 좀 특이하다. 보디빌딩을 하는 데는 아니고 약간 기능성 운동, 맨몸 운동 하는 곳이에요. 멋있죠? 어떨 때 제일 멋있어요? 다요. 셋. 자, 넷. 제대로 배우는구나. 자, 들어. 여덟. 자, 갖고. 진짜.
진짜 무거운 거. 힘든데. 하나더라고 하면 죽여.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하면서 10초 버텨, 10초! 근데 세울 때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모르겠네. 10초 아니잖아, 이거. 아, 하고 한 1년 지났을 땐가? 그때 한 8kg 쪘었지. 사태 8kg가 쪄가지고. 아, 맛있는 거 많이 먹었구나. 어머. 한국 음식 맛있어서. 한국 음식 전부터. 찌개, 치킨, 피자, 이런 거. 해장국? 해장국 많이 먹어. 해장국? 해장국 너무 좋아해. 아유, 신혼집이다. 네, 신혼집이에요. 딱이죠? 네? 아이고, 진짜 신혼집이네. 이랑 뭐 거실. 아, 이거요? 아, 작년에 한 네 달 정도 독일에 들어갔다 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귀면서 제일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때라서 진짜 바보처럼 생겼어요. 아, 저 바보처럼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공항에 저러고 네. 계셨어요? 아유, 뭐야? 아주 둘이 영화를 찍고 계시는구만 아주. 이거면 울릴 수 있겠다 이랬는데 울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차에서 울었잖아. 울었나? 어. 절대 안 버릴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잘하네. 야, 아유 신혼, 아, 저도 그립네요 신혼이. 나는 마늘 하고 오빠는 여기. 하나, 두 개? 오, 뭐가 없다. 트레이너니까, 트레이너니까. 아, 여기 다 영캐러니까 괜찮습니다. 닭가슴살만 먹는 거 아니에요?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소세지? 그러니까. 닭가슴살 만두. 오.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삼겹살 먹자. 어. 예이. 아니, 중식도 맞는데. 중식을 해서 중식도를 산 게 아니고 칼이 너무 멋있어서 책이 나왔어. 야, 멋있게 죽는다! 칼질 잘하는데? 어, 잘하네. 예전에 치사병원 일해서 그때 칼질은 조금 할 수 있어요. 멋있다, 우리 남편. 삼겹살 야채구이. 삼겹살 야채구이. 독일에서도 삼겹살 있는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가게에서는 삼겹살이 없으면 그러면 그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거든요. 그 서울에 살다가 그때 한번 클럽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오빠를 만났어요. 헬스클럽도 아니라 클럽이에요? 예. 헬스클럽 말고 그냥 클럽. 그냥 클럽. 춘천 클럽. 술 마시면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 어쩌다가 홍대에서 이런 미인을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아, 저 2년 전에 서울에 일하러 왔다가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일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밤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같이 살던 형이 있었는데 쟤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어디요? 하다가 봤는데 괜찮아서 제가 갈게요. 그때는 외모 만났어. 와, 딱 내 스타일. 나 몸이 일단 멋있으니까. 아이고. 모델이다. 아, 나도 못 만들걸. 아, 예쁘다. 늦었어요. 6개월 만에, 사귄 6개월 만에 청혼을 하셨다고요? 와. 제가 독일에 안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 엉엉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원하진 않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국제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결혼을 결심했어요. 후회한 점 절대 없어요. 네. 그냥 뭐 빵꾸길 때만. 속전속결로 결혼하셨는데 이거 따만다 씨 고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고민을 조금 했죠. 어떤 고민을 했어요? 뭔가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뭐 이 남자가 저를 진짜 좋아하냐. 그렇지. 아니면 뭐 나중에 그냥 떠나갈 거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고민은 그냥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런 거? 나 같으면 절대로 허락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독일에서 허락 굳이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20살 넘으면 그렇죠. 성인 되면 문화가 다르니까 통보하는구나. 네, 네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네. 딸이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딸이 그쵸? 저 이상한 남자를 안 때리고 오는 거는 네. 아빠는 알아요. 열심히 합시다. 운동 열심히 합시다. 자, 운동하러 가는 모습인데요. 커플룩. 부산광역시? 뭔가 대표 느낌인데요. 어떤 운동일까요? 씨름!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그런 말 저한테 얘기했는데 나, 여자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씨름을 하면은 그러면 오빠의 꿈? 그냥 그런 거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도. 혼자 하는 헬스 같은 운동은 지루해서 잘 못하더라고요. 같이 스포츠로 하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씨름 진짜 재밌어요. 저도 좋아요. 하나! 둘! 오, 제대로 하시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30! 이거 몇 개월 했어, 씨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자분들이 없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남자들이랑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다 벗으니까 땀이 조금 많이 나니까 저희는 얼굴 여기 겨드랑이 쪽에 붙여야 돼서 조금 불편했어요. 네. 여자들이 많이 오니까 괜찮아졌어요, 그거. 이제 여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한 다섯 명? 아, 정도? 오, 오. 이게 진짜 좋은 다이어트예요. 오, 아, 좋습니다. 자, 먼저 중심을 낮춰서. 자, 자, 간단히. 아, 바깥 다리에 걸렸어요. 아이고. 당겨도 힘이 너무 많아서 안 움직여요. 여자분들이 다들 운동을 오래 하시니까 다리 힘이랑 팔 힘이 엄청 세거든요. 저는 운동한 지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힘든데. 쫙! 움직여, 안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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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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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기술 들어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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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다리, 바깥다리. 저, 아, 돌아가요. 어우, 뒤치기 하겠다. 아이고, 뒤치기 하겠다. 오케이. 괜찮았어요? 방금 같은 동작 정말 잘해. 피지컬만 안 놓고 보면 사만다는 장사급이죠. 한 2년 정도 이런 형태로 이제 즐기면서 트레이닝을 해간다. 제가 봐서는 2부에서는 무조건 입상권 안에 전국대회 입상권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키가 있고 170이 넘잖아요. 아, 이게 1부, 2부 이런 대회가 따로 있나 봐요. 있죠, 있죠. 일단. 오, 재밌다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재밌어요. 배우는 것도 재밌고 또는 내일 근육통이 심할 거 그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더 재밌고. 반갑습니다. 저분이 좀 고수신가 봐요. 지금 방금 하신 분이. 카리스마 있어. 잘하는 분이구나. 와, 뼈 소리 났네. 복수할게. 지면 이혼. 이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유, 그래 껴안고 또 아이고 아이고 남편 또 넘어져 주겠지 남편 또 아이고. 역시 연기 못한다. 대회가 있어요. 네. 다 다음 주인가? 다 다음 주 토요일. 네. 아직 자신감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오랫동안 안 넘어지는 노력을 할게요. 버틸게요. 저도 이제 안 다치고 할 수 있으면 작은 상금. 화이팅! 오세훈 씨. 네.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 귀여워. 저희는 오늘은 여기 유튜브 촬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부산에 이런 곳도 있다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촬영하러 왔어요. 발 안 다치고 조심해. 예. 조심히 가겠습니다. 오, 계곡이 있어? 이런 곳이 있구나.
부산에 대해 생각할 때는 바로 바닷가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산에는 바닷가뿐만 아니라 산도 있고 뭐 계곡도 있어서 장산에 가면은 바로 완전 도시 안에 있는 계곡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데를 한번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해운대에 있어요, 심지어. 해운 곳이 있구나. 신기하다. 여기 진짜 잘 돼 있어요. 트레킹하기 좋고. 예쁘죠? 여기가 장산입니다. 여름 때 여기 오면은 물이 그렇게 물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내 온도 괜찮나? 진짜 시원해. 괜찮아. 조개 있다. 조개 아닌데? 이게 다슬기인가? 다슬기. 우와, 살아 있다. 물이 맑은가 봐요. 보세요, 아직 살아 있어요. 이거 된장찌개 넣으면 진짜 맛있을걸? 구독자 몇 명이나 있어요? 구독자 이제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와, 절대는 절대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보통 서울에 대해 많이 알잖아요. 부산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 나오면은 뭐 감천마을, 해운대, 광안리 요 세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른 외국인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여기 한국에 대한 예쁜 곳을 그런 거 많이 알려주는 거 좋아하니까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야, 부산시에서 너무나 좋아하겠습니다. 진짜 부산 홍보대사 같대. 장산 진짜 예쁘네. 예쁘지. 저는 뭐 일단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어 원염이 아니니까 영어 선생님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곳에 일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요즘은 유튜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산에 대해 좀 많이 알려주고 나중에 그거를 그냥 제 직업으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둘, 무슨 소리야? 하나, 둘, 아이고, 오케이. 아, 침대를 샀구나. 스페셜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독일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온 손님. 누구요? 아빠? 가족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엄청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면. 오늘 첫 만남이거든요. 봉주르, 할로우. 이렇게. 봉주. 봉주. 봉주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 봉주. 봉주. 할로. 할로. 여기. 와, 누구지? 누구지? 왜? 저희 여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동생 친구. 그냥 저를 보러? 저를 만나러? 그리고 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러? 이제 한번 한국에 왔어요. Carry bags for you? No, I'm good. I'm good. Yeah. Brother in love. Yeah, brother in love. Sister in love. Yeah, I'm really excited. Am I more handsome? Yeah. Happy to see you finally. Yeah. I feel like I already know you, even though we never met in person. We face talked each other a lot. 네, 저희는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들이 그 이혼을 했을 때부터 저희 항상 붙여 있었고 완전 제 딸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애기, my baby. Yeah, my sister is here. Tu dois faire des compliments sur ses abdos aussi, pas que sur les miens. Hey. 보여줘 또 아이고. 아이고. No, look at me. Do you guys know him? Isn't that an actor in like one of the K-drama shows? Yeah, which K-drama is it? Yeah. This one is the one that you really like.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와, 셀리. It's funny taking the train to Busan. Yeah. Because I was sitting on the like in the bathroom and I was thinking, whoa, what if there was zombies coming? A zombie coming out. Yeah. Like the KTX. That was the train that you took from the movie. Okay, that's good to know. 아, 부산이 콘텐츠가 많네요. 그렇죠. So I will explain you a lot of stuff that I know. He's the famous.
여동생이 한국으로 왔으니까 오늘은 그 시엄마가 저희한테 초대 밥 초대를 했었으니까. I'm really excited. I'm nervous, but I'm excited to see her. 아 드디어 오리지널 부산 사투리를 듣게 되네요 우리 어머니. 이야 미인이셔. 스타일이 아주 네. 너무 젊으셔서 진짜로 동안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72년생인데. 어머니가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오케이. 자취는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숨김없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갔어요. 시어머니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많이 긴장했죠. 첫 만남이 원래 진실방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건 너무 부담이었어요. 독일에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제가 시엄마를 알몸 모습 처음으로 안 보고 싶다 이렇게 계속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있다. 진실방이 다 닫혀 있었으니까 여기 집에서 만났어요. 다행이다. 뭔가 여자들이 진실방에 가야 좀 친해질 수 있다. 쑥스럽잖아요 처음부터 감기. She's had to make food. Elle fait pas 50 ans. Elle a mangé. 엄마 처음에 봤을 때 그 내 누나인 줄 알았대. 네, 그치. 사람 맛있게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독일 인사하려고. 네. 코텐 모르겐 사라. 근데 지금 저녁이라서 코텐 아벤트인 거예요. 코텐 아벤트? 예, 코텐 아벤트. 코텐 모르겐 아침에. 잘했어요. 아, 이거 어머니 밥 맛있죠? 너무 맛있지. It is delicious. I like it so much. Like, yeah, I will eat it. I would eat it like every day. Every day, will, yeah, for sure. I understand where it's at. Where it's at. 술은 한 잔 할 수 있어요?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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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주는 대신 괜찮아. Everything's good. There is a drinking etiquette in front of an older person. You drink from the side. Yeah. Oh, how do you know? Because Itaewon class. Itaewon class. 나 Itaewon class 나왔어. 우리 초대 마음에 드는데. No, but this beer is especially good. Yeah, I think it's better that way. Yeah. Yeah. 어머니랑 사라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웃겨요. 여기 한국말 못하고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근데 안 돼도 뭔가 사랑 같은 거 느껴요. 그래도.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죠. 아, 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저 남자는 뭔데 저렇게 외국 여자 셋이랑 물놀이를 하고 있어. 아, 그랬을 수도요. 씨름 대회 전 대회 그때 니처럼 씨름 대회 위해서 내일 하는 사람이 쓸라나 내일 하자 대회 전날 아니, 처음에 굳이 대회 전날 응 제가 삿발을 당길 때는 여기 손톱이 좀 약한 편이라서 약하고 엄청 얇은 편이라서 그건 아프고 좀 부서질 수도 있어요. 아, 깨질까 봐 손톱이. 제일 하면은 손톱이 조금 더 두꺼워져서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손톱을 위해서 뭐 볼까? 배지기. 배지기? 응. 밭다리부터 보자. 응.
아 오케이. 어, 아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어, 엄청 빨라서 안 보이는 거야. 저걸 하겠다고요? 사만다 씨가? 공격적으로 해봐. 그러니까 넘어져도 되고 져도 되니까. 한 명 이길 수 있으면 너무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근데 못하면은 괜찮아요. 이번 대회 목표는 한 명을 이기는 겁니다. 사만다 씨. 아 긴장되는 씨름 대회 당일. 부산 씨름왕.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제는 약간 긴장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0kg 이하 사만다요. 사만다. 전부다 이거 같아요. 전부다 다 찾아야 되나? 어, 체중 예. 공개됩니까? 예, 잘 앉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몇 킬로그램 이하끼리 모여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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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그래요. 야, 재밌다, 이런 대회. 재밌어. 와, 여자 진짜 많네. 엄청 많다. 한 50명 가까이 되겠다. 어, 진짜? 50명? 쌤이 한번 부전승으로 올라갔고, 이 두 사람 중에 이긴 사람이 쌤이랑 시합하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 중에 역도나 유도나 레슬링 하다 온 사람들도 많대. 아, 진짜? 아,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많구나. 네네. 세다. 많으면 제가 조금 바로 지면 조금 창피할 것 같아서 꼭 한 번만이라도 이기고 싶어요. 이제는 그런 열정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라고. 사만다 체급 경기입니다. 어우 잘하시네. 야 너무 잘한다. 이길 수 있을까? 사만다 아, 사만다 어떡하지? 근데 오, 저분 잘하 저분이랑 저분이랑 보는 거죠? 파란색 사파 저분. 야 대박이다. 와, 저 사람이랑 이제 이나 하는 거야. 잘한 거 같은데. 아, 겁먹으면 안 돼. 겁먹으면 안 돼. 잡고 네. 덜 주고 네. 아 이거 떨리겠다. 떨리지. 아 어, 눈에 긴장한 기색이 가득해요. 잘 들어. 사만다 과연 자, 자 들어옵니다. 자, 자 사만다. 아 박대리, 아 상대가 박대리 쳤는데요. 자, 아, 자 선물이 좋아. 화려한 공격. 자 사만다 들어갑니까? 사만다. 버텨, 버텨. 자 박대리 하는 척 하다가 배치기 왜 못하니? 야 결이면 기술을 아 사만다 배치기, 배치기. 좋아, 배치기. 좋아. 이거 아깝다. 아깝다. 무릎이 나오니까 기술 걸릴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질판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떠나갑니다. 다쳤어? 아니, 자, 치마를 다친 거 아닌데. 아, 말씀드리지만 사만다 씨가 살짝 부상이 있어요, 지금. 사만다, 화이팅! 3판 2선승제. 자, 따라가야 됩니다, 사만다. 아, 사만다, 제발. 자, 사만다. 아, 허리가 좀 아픈 상황에서 상대 바깥다리. 바깥다리. 아이고, 바깥다리 한 방에. 아이고야. 아이고. 아유, 잘했어. 잘했어. 쌤한테 이긴 사람. 그 사람 주짓수를 3년 했었대. 진짜? 주짓수 3년이 그 사람이 이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등을 하면은 제가 찐 핑계 같은 거 생기니까. 하여튼 내 마음속에 1등 땀한다. 뭐야. 너무 잘해서 뭐 할 것 같아. 많이 재밌어요.
독일 할머니지. 아, 독일의 씨름을 전파하면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 독일 사람들이 씨름에 대해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 인기 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오빠랑 같이 있을 때 항상 엄청 행복해요. 오빠가 없을 때는 그냥 행복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해봐. 먼저 하세요. 네. 아이고. 쌤, 나 따라서 부산으로 내려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멀리서 온 만큼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뭐 어디 있든지 항상 행복하자, 같이. 사랑해. 아, 뭐야? 나 집에 갈래. 나가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오빠가 항상 나를 행복해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사랑해요. 유진사